자, 그러면 다음 거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다음엔 바로 우엉이에요. 우엉. 요 우엉이에요. 우엉은 이렇게 흙이 골고루 묻어있는 우엉이 굉장히 좋고요. 흙 상태가 마르지 않은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산지에서 금방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랬으면 깨끗하게 솔로 문질러 닦은 다음에 칼등으로만 껍질을 벗겨도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쓰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우엉하고 오늘 같이 쓸 게 뭐냐면 바로 이 마늘이에요. 이 마늘을 꼭지만 떼어놓고 요거를 3등분을 해주세요. 뭐 어떤 모양 3등분도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딱 3등분만 해서 마늘의 이 알싸한 맛과 함께 우엉의 달달한 맛이 어우러지면 우엉의 지린 맛이 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 자, 우엉은 뭐 써는 거야 뭐 다 아시는데 네. 우엉을 저는 요렇게 반을 썰어요. 세로로. 아까 연근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채 썰면 힘드시잖아요. 그냥 네. 이렇게 어슷하게만 얇게 썰어주세요. 아, 우엉 향이 너무 좋아요. 우엉 향이. 이렇게. 어슷 썰기로. 네. 편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조금 있으면 향 넘어올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양념도 더 잘 배고 네. 먹기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무슨 향이. 인삼의 향 나는 것처럼 이 향이 아주 좋아요. 그랬으면 식초물에 이렇게 좀 담그세요. 식초물에. 식초물에 담그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변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식초물에 담거든요. 이렇게 버물버물해서 씻어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체에다가 이제 받쳐요. 물기를 빼야 되겠죠. 네. 자, 오늘 뿌리식품 이 그 뿌리줄기 식품인 네. 우엉하고 네. 연근은요. 밑간을 꼭 하셔야 돼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밑간 안 하시고 바로 그냥 볶아서 잡수시면 아유 색깔은 약간 갈색이라 맛있어 보이는데 간이 안 뱉네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밑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밑간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물기를 좀 빼세요. 완전히.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올려주세요. 이렇게. 완전히는 안 빼도 되는 거였어요? 네, 이 정도만 빼면 돼요. 이 정도만. 요 정도만.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양념이 있어요. 흑설탕. 또 흑설탕. 그다음에 간장. 간장. 매실청도 있어요. 그리고 다진 마늘. 요게 들어갑니다. 요거 다진 청양고추. 요게 들어가야 우엉 그 볶음이 훨씬 더 맛있어요. 네. 우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약간 매콤한 맛이 있어야 맛있거든요. 자, 그랬으면 이제 간장부터 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청양고추. 청양고추. 제가 아까 매실청이라 그랬죠? 네. 아니에요. 생강청이에요. 아, 여긴 생강청이에요? 생강청이 왜 들어가냐면요. 약간 우엉에는 살짝 씹다 보면 약간 이게 흙냄새인가 이런 맛이 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 생강청을 넣잖아요. 그럼 그 맛이 확실하게 없어지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우엉을 밑간할 때는 간장, 생강청, 다진 마늘, 흑설탕, 그다음에 다진 청양고추, 조금만. 네, 자 이렇게 다 넣고요. 요거를 이제 버무려서 양념을 좀 해주세요. 밑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밑간을 하면 보통 어느 정도 재우면 딱 좋나 한 10분만 재우시면 돼요. 너무 오래 안 재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세요. 그 밥 반찬은 밑간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입에 딱 넣었을 네. 때 그 다르더라고요. 씹으면 안쪽이 이제 양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아, 이보는 밑간을 충실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간 맞춤이 잘 되려면 밑간을 잘 해야 돼요. 중요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조물조물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색깔이 어때요? 요거 그냥 바로 집어 먹어도 괜찮을 만큼 색깔이 이쁘잖아요. 네. 여기에 뭐 들어갔다고요? 생강청. 생강청. 생강청 꼭 넣으셔야 돼요. 네. 제가 아까 매실청이라 그랬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생강청이에요. 생강청. 자,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 그럼 이제 우리는
볶으러 가야 돼요. 네. 어떻게 볶으러 가느냐.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볶아주세요. 일단 식용유를 둘러요. 식용유를. 생강도 이제 햇생강 나올 때 됐죠? 그쵸. 아직 근데 조금 덜 있어야 돼요. 네. 좀 더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마늘부터 먼저 볶을게요. 마늘. 마늘을 먼저 볶아주고요. 향을 조금 올려주세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우엉 밑간 한 것을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양념이랑 같이. 네, 같이. 여기는 국물이 안 들어가거든요. 아까는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갔잖아요. 네. 연근은 두껍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그게 안 들어가요. 자, 그랬으면 이걸 볶아요. 밑간 할 때 다진 마늘 들어가고 지금 볶을 때 또 통, 그렇죠? 네. 통마늘 들어가고. 요거를 많이 볶아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양념을 해요. 진간장, 그다음에 매실청. 아, 여기서 이제 매실청이 들어가네. 네, 매실청. 그리고 요게 이제 색깔이 짙어지잖아요. 네. 색깔이 짙어지면 물엿을 넣는 거예요. 아. 색깔이 짙어지면. 근데 지금은 제가 생방송이라 짙어질 때까지 볶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물엿을 먼저 넣어요. 네. 요거를 볶아주세요. 요걸 이제 바짝 볶아주시면 돼요. 자, 그랬으면 요거를 한 10분 정도 바짝 볶았더니 어떻게 됐냐? 바로 옆에 이렇게 됐죠. 보세요. 어머, 색깔 봐. 색깔 너무 이쁘죠? 완전 이쁘죠? 아, 맛있겠다.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맛을 내야 돼요. 참기름 조금. 참기름. 그다음에 통깨 조금. 저는 누가 봐도 간이 배가. 그리고 여기에는 검은 깨를 살짝 넣으세요. 그럼 훨씬 더 맛있어 보여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바로 잡수시면 돼요. 이거를. 맛있겠다. 근데 제가 아마 여러분들 그 쟁반에다가 네. 저걸 놨을 거예요. 김. 맹김. 그쵸. 맹김을 네, 놨었죠. 네. 그 맹김 같이 해서 잡수시면 돼요. 지금 응용편으로 이미 이제 이재용 아나운서는 싸서. 아니 근데 이, 연근도 먹고 있었습니다. 그거 지금 싸는 겁니까 원래? 이 김 어디서 사셨어요? 김도 좋아. 김도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오. 그 김 마산에서 직접 사갖고 올라왔어요. 오, 제 고향. 김이 아주 좋은데. 김밥 이렇게 싸는 거 오랜만이네. 이렇게 해서. 야, 이게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데 요거 그냥 밥 반찬으로 잡수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드린 것처럼 김에다가 싸서 이렇게 잡수셔도 아주 좋습니다. 색이 너무 이쁘다. 맛있겠다. 얹으려고 대기 중이에요. 저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어우. 이제 펴서 올린 다음 그냥 간이 잘 배 있어서 다른 거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네, 딱 요것만 하셔도 마늘이랑 왜 우리 보통 이제 꼬막김밥 싼다고 하잖아요. 네. 바로 요렇게 같이 싸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마늘 하나에 맛있죠? 맛있다. 맛있죠? 맛있어요? 확실히 저희 맨날 조미김만 먹다가 요즘에 네. 이렇게 그냥 또 구운 김에다가 생김 잡수시면 아주 잘 어울리네. 그쵸? 밥에는 따로 간을 안 하신 건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너무 간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우엉 마늘 볶음에다가 간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김만 싸 먹어도 한 끼 그냥 뚝딱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와, 마늘에도 이게 맛이 배어 놓으니까 그렇죠. 향이 한번 마늘 향이 나는데도 맛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좀 더 먹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시간이 그쵸. 네. 선생님 다음 주는 어떤 거 배워볼까요? 다음 주는요. 어우 갑자기 날씨가 서투서투 좀 추워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따뜻한 국물 요리 다음 주에 선보일까 합니다. 바로 근대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